작은 서랍입니다. 오늘은 오르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점토 사는 데서 같이 했어요.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재료는 오르골이 필요하고 오르골 위에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컵은 쌀 푸는 건데 예전에 받은 거라 버릴까 하다가 뒀는데 이번에 쓰게 됐네요. 전선 감는 거 이렇게 하나 준비했어요. 컵 고리로 사용할 거예요. 지점토가 크니까 4등분으로 나눴습니다. 기포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뚫어서 다시 눌러주세요. 방학 때 아이들 학원만 가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랑 하루쯤 이렇게 추억을 만들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거를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들면은 이게 상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엄마 저거는 뭐 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의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르골 위에 컵을 올려놓을 거예요. 기포가 들어가면 이렇게 반드시 뚫어서 메워줘야 돼요. 본래는 예쁜 공주님을 만들어볼까 했었는데 까까캔디 유튜버님이 컵 속에 된 고양이 사진 거기다 올린 영상을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컵 속에 있는 고양이를 만들어 보게 됐어요. 거실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소품으로 사용하시면 지점토 공예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만드는 것은 제가 구독자가 5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500명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분에게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다섯 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시겠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 마음은 그래요. 이렇게 넣어서 지지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에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에 살짝 떼내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 놓을게요. 아이스크림 숟가락 같은 걸로 해도 잘 돼요. 좀 더 매끄럽게 하시고 싶으면 이거 하루 정도 말리면 어느 정도 말라요. 마른 다음에 사포로 살짝 밀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긴 해요. 고양이 얼굴 폼폼에 좀 잡아서 약간 도톰하게 붙여줄게요. 위층에 한 12개월, 13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작년에 태어났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 웃고. 그 아이가 지금 울고 있네요. 우는 소리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재배를 시켜야겠네요. 요즘 아이가 너무 귀해서 저는 아이 울음소리도 듣기 좋더라고요. 컵 테두리도 붙여줄게요. 고양이 몸통 할 거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젤리통이야. 이렇게 넣어서 고양이 몸통 할 거예요. 젤리통은 안으로 들어갈 거라 정교하지 않아도 돼요. 지점토를 많이 하면 혹시 무거워서 오르골이 잘 소리 안 날까봐 최대한 적게 해서 안쪽은 이렇게 마무리해서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몸이 보이는 부분은 조금 너무 허술하게 하면 안 되겠네요. 발은 살짝 이렇게 두 개 해줄게요. 뒷부분을 이렇게 말아볼게요. 약간 고양이 엉덩이처럼 안쪽에 지저분하니까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줄게요.
이렇게 우물하듯 느낌? 눈은 좀 크게 만들어 줄게요. 눈을 붙여 줄게요. 어때요? 고양이 같은가요? 나중에 색칠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흰색으로 컵 부분을 칠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흰색과 살짝 노란 고양이, 노란색이 섞인 고양이에요. 그래서 흰색과 갈색, 브라운색, 그다음에 노란색을 살짝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몸통 색상을 칠해볼게요. 조금 더 노랗게 할게요. 귀엽게. 눈 부분은 조금 더 밝더라고요. 그래서 눈 부분을 좀 남겨두고 칠하고 있어요. 안쪽도 이렇게 칠해줄게요. 오르골이 만들면서 한 가지 단점이 있네요.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거. 심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작은 붓으로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얼굴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볼터치식으로 윤곽이 좀 살아날 수 있게. 색상을 화려하게 여러 가지 색을 써도 좋지만, 이런 제품, 어떤 소품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화려하게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 몇 가지 주요 색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좀더 고급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입도 살짝 연결해 볼게요. 조금 마른 다음에 줄무늬를 칠해 줄게요. 브라운색, 주황색, 노란색을 섞어서 줄무늬를 조금 그려줄게요. 약간 물을 좀 많이 탔어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살짝 번지는 효과를 주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번지는 느낌으로 약간 수채화는 귀 안쪽도 이번에는 단번에 칠하는 게 아니라 조금 수채화 느낌으로 위에 덧칠하는 방법을 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네요. 코도 약간 빨갛게. 수염을 좀 그려줄까요? 어떤가요? 고양이 같은가요? 꽤 많이 감기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